자,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유전자 우리가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뜻을 내 마음속에 품을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선택입니까? 정신과 잡신 사이에, 생명과 사망 사이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사이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에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브 박사라는 사람이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개를 데려다 놓고 종을 땡 쳤습니다.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인 줄은 이 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뭔 뜻인가? 하고 멍청하게 파블로 박사를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또한번 쳤어요. 또한번 쳤어요. 걔는 모르겠어. 모르면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저 멍청한 반응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파블로 박사가 땡! 종을 치고 맛있는 걸 줬어요. 또 땡! 하고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걔가 뭘 잡았습니까? 아, 감을 잡았어. 감을 잡았다는 말은 바로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그다음부터 파블로 박사가 종을 땡치기만 해도 어떻게? 꼬랑지가 흔들려 안 틀려?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집니다. 켜져서 엔도르핀이 생산되니까 맛있는 거 전해거라. 그러니까 아직도 맛있는 거안 줬어. 그러나 그 맛있는 것을 준다는 뜻만 전달이 돼도 어떻게 돼요? 예, 유전자가 켜져서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제가 잠깐 그 얘기했죠.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구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외할머니 생각만 해도. 네. 자, 이런 참 애처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결혼식에 자살 폭탄이 터졌어요. 온 가족들이, 친척들 다 모였는데, 예. 아, 자살 테러, 폭탄이 터졌어. 가족들, 친척들 다 죽었어. 요 꼬맹이 하나는 바로 그때, 화장실에 갔다가, 얘만 살았다. 고아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 옛날에는 어디에 있으면 잠이 솔솔 들었는데, 엄마 품이면 잠이 솔솔 들었는데, 이제는 잠도 못 자겠어. 잠을 자려고 해도, 우리를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돼야 우리가 잘 수가 있습니다. 그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멜라토닌 생산 안 되니까, 잠도 안 오고 계속 울어. 그런데 얘가 어떤 생각을 해냈냐 하면, 좋은 생각을 해냈어. 어떻게 하냐면, 그 칠판에 있는 그 분필을 갖다가
이 고아원 콘크리트 바닥, 예? 그 마당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누굴 그렸어요? 예, 엄마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고, 왜? 엄마 품에 신발 신고 앉기만 안 되니까. 신발 벗어놓고, 엄마 품에. 나는 엄마 품에 안겼어. 라고, 뭐예요? 상상을 했다. 상상.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은 상상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네. 상상의 힘. 아, 엄마 품에 안겼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아, 우리 엄마 좋아. 이런 상상만 하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러나 어저께 콘크리트 바닥하고 달라. 오늘은 뭐예요? 그 실제로는 콘크리트 바닥이지만 오늘은 콘크리트 바닥이 엄마의 가슴이 됐어. 그래서 콜콜 잤대. 참. 그러니까 상상도 힘이 있다. 예.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은 안 됐어. 아기가 없어. 자궁 속에. 그런데 나는 지금 임신했어라고 뭐예요? 생각하면 또는 믿으면 상상하면 몸에 그 여자의 몸에 꼭 임신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뭐가 생산이 돼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이 돼야 돼. 예.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 안에 뭐가 생겨요? 아기와 자궁 사이에 뭐가 생겨? 태반이 생겨요. 그래서 그 태반 자체가 여성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가슴도 그냥 편편하던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 가슴이 커지고, 그렇게 여성 호르몬이 더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니까. 네. 그러면 이 태반도 없는 여자, 그냥 자기는 임신을 했다고 상상만 하는 여자가 가슴이 커져요. 배도 불러오고. 네. 여성 호르몬이 막 나와. 태반도 없는데.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상을 했기 때문에, 에? 자기의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더 켜져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평소보다 더 뭐예요? 많이 생산돼서 마치 임신한 것처럼. 그런 몸에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낸 의사들이 말기암 환자, 더 이상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없게 된그 환자들만을 모아가지고 어떤 치료를 했냐면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를 개발해냈어요. 상상만 해도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Positive Imagery Therapy라고 그래요. Positive란 말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Imagery, 그러니까 상상, 응? Therapy, 용법.
그 어떻게 하냐면 대개 한 12명이 딱 적당하대요. 12명 정도의 그 마귀암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상상의 그 효력이 있다 하는 강의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상상을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변 모래사장에 다 나와 있다고 상상을 하시오. 그러면서 화면에 아주 아름다운 해변 영상을 쫙 틀어줘. 그래서 나는 지금 해변에 와 있어라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 속에 지금 물고기들이 많아. 그 물고기는 암세포라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갈매기가 날아올 텐데 그 갈매기는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라고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손을 서로서로 손을 잡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동영상을 봐요. 그래서 이제 갈매기들이 한두 마리가 처음에 날아오더니 자꾸 끼욱 끼욱 하면서 갈매기들이 쫙 모여들어. 그리고 바닷속에는 지금 물고기가 많다. 암세포가 많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갈매기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끼욱 끼욱 하면서 공격을 해.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T세포가 여러분의 암세포를 저렇게 갈매기들처럼 잡아먹는 거다. 상상. 와, 그걸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면역력 검사를 해봤어. 면역력이 쑥 뛰었어. 면역력이 푹 올라갔다는 말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박혀졌다. 무엇으로? 상상의 힘으로.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자, 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이 내 세포로 들어와서 지금 내 T세포의 면역 물질 생산 유전자를 켜줘서 가지고 암세포를 막 죽이고 있어 라고 상상을 한번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하면 좋은데 대개 환자들, 특히 여자 환자들은 암이 퍼퍼 퍼져. 마감이 퍼져. 유방에만 있던 게 배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그런 나쁜 것만 상상하면 더 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상상을 조심해야 돼. 모든 상상을 긍정적인 쪽으로 상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쳐야지 때. 그러면 요즘 왜 그런 치료를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작용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늑대소년이라는 이솝 우화 아세요? 늑대소년 효과가 나타나버려. 늑대소년 얘기가 뭐예요? 한 개구쟁이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늑대가 왔어요! 하고 이제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예요? 도끼 들고 삽 들고 늑대 잡으려고 나온데 뻥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이제, 다음 날 또 그 놈, 그 개구쟁이가, 늑대 나와서요!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응. 한 반밖에 안 나왔어. 또 김새서. 그 다음에 이제 사흘째 늑대 나왔어요! 하니까 뭐예요? 한 두서너 명밖에 안 나와. 나흘째 늑대 나왔어요!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아시겠죠? 그런, 그거를 늑대 소년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적극적 상상요법도, 일주일 딱 하니까 효과가 딱 좋은데, 그 다음 주에 하니까 뭐예요? 효과가 반으로 줄었어. 그 다음 3주째 하니까 뭐예요? 뭐,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꼭 같은, 그런, 그게 이제 상상요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후라이라. 그렇죠. 뻥이야. 그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것은 금방, 거짓말은 금방 뭐예요? 거짓말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인 효과는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료 때려쳐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상요법 중에 제일 좋은 상상요법이 있다면, 무엇을 상상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뻥을 상상해봐야 늑대 소년 효과는 곧 나타나. 사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너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뻥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해야 돼서? 진실을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런 뉴 스타트를 하면은 유전자가 켜져서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 환자들은 뉴 스타트도 안 하고 뭐만 한 거예요? 손잡고 눈 감고 상상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손잡고 노래도 부르고 건강식도 하고 그렇죠. 맑은 물도 마시고 이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가면 틀림없이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강화돼서 암세포 죽인다는 것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뻥을 상상해도 우리 유전자가 반응을 하거늘 진실을 상상할 때는 굉장한 힘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켜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상상하세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웃음 치료. 요즘에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그 현대 의학에 그 의심을 품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음악 치료 또는 뭐예요? 미술 치료. 그런 것도 실제로 효과가 있어.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향기 치료법. 다 그게 알고 보면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 속에, 아름다운 음악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그 향기도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힘, 그 에너지로 유전자를 회복시켜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파블로 박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도
지금 별로 안 웃어. 별로 웃을 생각도 없어. 그래도 뭐요? 에이, 하하하 하고 시작하면 유전자가 반응해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러면 웃고 싶어져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턱 하고 보면 아, 야 이게 좀 웃고 싶어지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 웃어워야 웃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게? 웃어야 웃고 싶지. 네. 맨날 화내기 시작하면 전혀 웃고 싶은 사람이 안 돼요.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웃자. 그러면 웃는 사람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뭐랄까 이 뉴스타트를 할 팔자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제 아래 두 살 아래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 남자 형제로 크면 맨날 싸움만 하지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남동생이 제보다 힘도 세고 예. 그래가지고 맨날 막상막하로 싸웠어. 그 이제 어릴 때 생각하면 싸운 생각밖에 안 나. 무슨 아 뭐 이렇게 여자들처럼 막 오손도손 다정다감 뭐 이런 거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여자치고는 좀 여자답다기보다는 좀 남자 생기기는 여자처럼 생겼는데도 이 성격은 아주 확실한 성격이에요. 뭐 결정 왜 여자들은 결정력이 없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 어머니 안 그래.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한번 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빈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 여자인 줄을 전혀 모르고. 우리 어머니에게로부터도 그 여자다운 면보다는 확실한 면, 확실한 판단, 결심,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심에, 저는, 자, 이 현대의학은 이건 힘들구나. 이거는 해결이 없구나. 그러려면 이 뉴 스타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전 다 가요, 다. 돈 아무리 잘 버는 거라도 어떻게 딱 정리하고 난 뉴스타트 할 거야. 교회도 그래요. 야, 이건 아닌데? 하면 또 뭐요? 딱 결정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 닮은 것 같아. 이제 거기에는 좀 이렇게 좀 조금 모질다 그러면 모질죠. 근데 딱 여자가 어떤 그래서 저는 여자라면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이게 막 수시로 변하는데 저는 정신병 난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변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 여자 형제들하고 같이 커보지 않은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마누라를 정신병자로 오해합니다. 그 같이 커봐야 돼. 그렇죠?
와, 그래서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정신 이상자를 골랐나. 그런데 이거 벌써 임신도 했죠. 뭐.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야. 야, 이거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막, 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스트레스가 확 쌓여. 이걸, 이 일을 어떡하지, 이거? 근데 이제 난 미국으로 이미 데리고 왔어. 그때 뭐 한국 사람도 주위에 별로 없고, 이게 막, 뭐 아무 데도 얘기도 할 데도 없고, 막, 이게 막 고민이야. 그 고민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확.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또 정상 같아. 아이, 괜찮아질려냐? 정신병이 좀, 좀 좋아질려냐? 이런 식으로 막 아주 스트레스 쌓였어. 근데 그때요, 제가 참 기발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휘파람. 스트레스 들어오면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때는 휘파람을 잘 부르는데 이제는 하도 안 부르니까 지금 안 되네. 그래서 그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렀어.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휘파람만 불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안 쳤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의 집 귀한 딸을 미국에 데려다가 지금 근데 좀 이상하다고 제가 막 하고 큰 소리 치면 진짜 정신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도 못 치고 소리 치는 대신에 어떻게 하자? 휘파람 불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눈치를 챘다고. 우리 남편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휘파람을 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 네. 신경질도 안 내고 소리도 안 치고 휘파람을 불어주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더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풀려나가서 풀려나가다가 드디어 딸을 낳았어. 딸을 연년생으로 둘이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 딸들도 정신병자더라고. 그런데 그게 정신병이 아니고 뭐예요? 정상이더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정신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세월이 여러 한 7년 걸렸어. 그만큼 이딸 둘이를 키워보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왜? 미국에서는 이제 아침에 스쿨버스가 와요. 학교 버스가 집집마다 다 태우러 가거든. 그럼 곧 정확한 시간에 온다고. 그래서 안 타면 가. 근데 이 딸들이 말이에요. 밥 먹으라, 밥 먹으라 해도 2층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열어서 앉는다고. 결국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안 먹고 열어다가 가요. 아하, 여자란 것은 밥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아시겠죠? 아, 참. 인생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때 휘파람 많이 불고, 그래서 휘파람 불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휘파람을 자꾸 불어대니까
이 뉴 스타트 성격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뉴 스타트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뉴 스타트가 뭔지 모르고, 뭐예요? 하여튼 뉴 스타트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파브로 박사가, 이제 개는 행복해집니다. 언제 파브로 박사님이 와서 또 종치고 맛있는 걸 줄까라고 상상을 하고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더 켜져요, 안 켜져요? 더 켜져. 그런 삶은, 그런 내가 좋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삶은 내 유전자를 키워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시민권을 하늘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대가를 뭐요? 치렀다.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이고 믿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실질적인 상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더라도 그거는 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뻥이 아니라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 없어? 그거 믿기 힘듭니다. 그 무슨 뭔 소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Mystery of God. 우리로서는 미스터리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우리는 맨날 조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무선적으로 생각하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상상을,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상상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 돌아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너희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상상도 못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퍼지지도 않는 암을 막 퍼진다고 상상하게 하는 거는 그건 무슨 영들이요? 그건 악령들이다. 그 잡신들이다. 그래서 그런 나쁜 상상만 하지 말고, 왜? 그 상상을, 어떤 상상을 하느냐?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뜻들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왔어요. 땡, 맛있는 거 좋았어. 사흘째 파블로 박사가 탁 들어와서 이제는 종안 쳐도 돼. 종만 탁 바라보기만 해도 걔는요. 종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땡, 더 좋았어. 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이 지나갈수록 이제 뭐 종을 구태여 칠 필요도 뭐요? 없어. 이 개는 아하, 파브로 박사님이 오셨구나. 오셨다면 종을 들어서 치고 맛있는 것을 나한테 줄 것이다라고 뭐요? 믿어.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 자, 이 개는 파블로 박사가 매일 와서 종 치고 맛있는 것을 안 주면 믿을 수가 없죠. 그처럼
우리의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도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지 않으면 또는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강조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이게 확실해져.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그것이 힘을 발생한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파블로 박사가 오는 문 밖에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돼? 유전자 막혔다. 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 그러니까 유전자는 자 우선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뭐예요? 알아야 해. 알아야 하고. 알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이 생겨. 그렇게 되면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 강력한 반응. 네. 자, 뜻이 있고, 그 뜻을 내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되면 그거를 내가 근데 이 가장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으면 뭘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희망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기뻐하자. 그 기뻐하는 것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올리는 것이 그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유전자의 반응은 더 커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한번 속 시원하게 함성 질러 보세요. 예. 네. 기뻐함으로 유전자 반응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와! 이렇게 돼야지. 예. 네. 예. 네. 이거예요. 어? 그래서 기뻐하면서 살자는 거지. 예. 예. 이왕 살 바에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여러분. 맨날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네. 예. 그럼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단순히 병 낫는 길이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걔는 이제 완전히 믿었어요. 믿음이 생겼어. 자,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들어오니까 걔는 막, 뭐, 종 안 치고 그냥 주시죠. 뭐. 이제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어서 땡 치고 종을 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버렸어. 걔가 어떻게 됐어요? 억장이 이게 배신입니다. 믿음을 뭐예요? 배반당한 것을 배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의 믿음을 배반하는, 그 배신하는 것은 진짜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유전자들이 와 꺼져버립니다. 이건 진짜 살인행위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사람은 거의 죽을 뻔해요, 안 해요? 거의 죽을 뻔합니다. 막 들어 누워서 꽁꽁 앓죠. 저는 그 배신은 아니지만은 의과대학 들어가서 이화여대생들하고 미팅을 했다고
요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소개팅이라 그래요? 요즘 말로? 예. 네. 그래서 이 제비 뽑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정말 마음에 쏙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좀 만나자고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만나고 광화문 주로 광화문.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둘이가 좀 특별한 관계가 되면 안 되겠냐? 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가 조금 생각해 보겠대.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만나서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죠. 그만 만내자. 그 말 들으니까 억장이 확 한 3일 알았어요, 제가. 응, 죽겠더라고. 응. 근데, 그래도 포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왜 포기했겠어,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왜 포기했게? 모든 여자가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거든. 우리 어머니는 한 번 노 하면 끝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일단 노 하는 성질이 예스를 해도 뭐예요? 일단 노 한 번 해놓고 본다는 걸 제가 나중에야 배웠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마 그 여자도 그 여학생도 제가 좋았으면서도 일단 노를 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 지금 다시 시도해 보려도 때는 이미 늦었어. 자, 억장이 개가 파블로브 박사의 개가 억장이 확 무너졌어. 야, 배신이야. 여러분, 참,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또 왔어. 이번에는 그렇게 반갑지도? 반갑지다. 그 종을 들었어. 종을 드니까 이 개는 지금 꼬랑지를 흔들어 말어. 이게 뭐예요? 반신 반의. 믿음이 믿을까 말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거짓 속에서 서로 속이고 속고 산다는 것이 병나게 탁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땡치더니 놓고 또 나가버려요.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파블로 박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엔돌핀이 나오더니 이제는 파블로 파자만 봐도 이런 거를 무슨 반사라고 그래요?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또 왔어요. 와서 종을 탁 들었어. 걔는 꼬랑지를 안 흔들어.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 있어. 혹시 오늘은 맛있는 거를 줄지도 몰라. 하고 그 파블로 박사 땡 쳐서 또 놓고 또 나갔어. 이제는 이제 걔가 열받았어.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딱 왔습니다. 딱 와가지고 총을 딱 드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이 종소리만 들으면 엔돌핀이 팍팍 나왔는데
이제는 나를 화내게 하는 아드레날린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같은 종소리지만 처음에는 희망의 종소리, 믿음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였지만 지금은 뭐요? 배신의 종소리. 그러면 내 유전자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그러면 옛날에는 사랑의 이름이요, 희망이요, 나의 기쁨이었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놈의 새끼가 어떻게 돼버려서 배신의 이름이요, 내 증오의 대상이요, 뜻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해. 하고 유전자가 건강하죠. 자, 이게 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이제 그건 확실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이 유전자를 반응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 뜻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결국 내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있는 유전자에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냥 이상구 박사 강의 들어보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더라.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별로 힘이 안 돼요. 아하, 유전자는 분명히 뜻에 반응하는구나. 어떤 경로를, 어떤 과학적인, 생리학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전자가 사람이 가지는 뜻, 생각에 반응을 하느냐. 결국 이 말은 첫 강의로 돌아가면 무슨 환경에 유전자가 반응을 해? 내면적 환경.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거꾸로. 이 유전자는 DNA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야. 어떻게 물질이 나의 정신에 반응을 하느냐? 아시겠죠? 근데 그 물질과 정신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전자파에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전기 흐르죠. 여러분, 당뇨병 강의를 듣고 배웠잖아요. 우리 몸의 전기는 어디서 생산이 돼요? 당에서 생산되잖아요. 당을 우리가 당분을 섭취를 하면 그 당이 어디로 가서? 아, 참.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돌대가리인지 몰랐죠.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스파크. 하하, 이거 참, 이래 가지고야 뭐 아는 것이 힘이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요, 여러분 재밌게 듣고 맞아. 참 박사님 강의 참 잘해. 아무리 그래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거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공부를 착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유전자가 힘을 팍팍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잊어버리면 힘 없어. 그래서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 진실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제 강의는 맹숭맹숭하지는 않잖아요.
휘파람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실제 상황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듣고 또 웃고 또 박수 치고 이제 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니까 노래도 집에 가서 하고 이러면 그 현실이 그대로 그 힘이 그대로 집으로 같이 간다고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강의실 나가버리면 뭐 또 그거 뭐 맨날 잡념에 사로잡혀 있고 뭐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뻥이야.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가 생산이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포에는 전기로 차 있어. 그런데 이제 전기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류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물질 안에서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그러고 공간을 통과해서 가는 흐름을 뭐라 그래요? 전파라고 그래요. 파동. 파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목소리를 내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 이 공간을 이 소리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음파라고 그러죠. 음파. 그렇죠? 그래서 전기는 전류로 우리의 몸 속에 흐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전파로도 흐르기 합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전자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파, 자기파 이거는 다 같은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생체 전자기파라는 것이 흘려요. 생체 전류. 그래서 생체 전류, 생체 전자기파. 생체 전자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바이오 electromagnetic wave라고 불러요. bio electromagnetic wave. 예. 근데 이 생체 전자파가 그러는데 이 생체 전자파가 측정 가능해요, 안 해요? 측정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에도 지금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가를 찍을 수 있어. 그거 찍는 거를 뭐 찍는다 그래요? 심전도 찍는다. 그 심전도 찍으면 뭐가 나와요? 자,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 여러분의 심장에 오늘 현재로서의 건강 상태를 보려면 뭘 찍어봐야 돼? 심전도 찍어봐야 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찍어보고, 지난달에는 안 이랬는데, 이번 달에는 이게 이상하네요. 아주, 이 심전도가 별로 좋지 않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는 뇌 건강 상태는 뭐를 찍어보면 돼요? 뇌파, 뇌를 통과하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뇌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뇌파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러다가 또 다음 달에 한번 다시 찍어봅시다 해서 찍어보니까 좋아졌습니다.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왜 심장이 좋아졌다고요? 심전도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 인간의 건강 상태는 무엇으로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냐 나쁜 파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어떤 파가 흘러야 돼? 좋은 생체 전류가 흘러야 돼. 그렇죠? 자, 여러분. 파, 여기 우리가 생체 전자 파. 그런데 파라는 것은 이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이 파동은 파에는 파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 불러요? 파를. 결이라고 불러요, 결. 그래서 결에는 좋은 결도 있고 어떻게? 나쁜 결도 있어요. 그렇죠. 자, 물도 결이 있어요. 물의 결은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잔잔한 호수가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물결이 일기 시작해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우리 인간의 몸이라면 보이지 않는 뭐요? 바람이 있어. 바람은 보여 안 보여? 물은 보여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 그러면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는 생체 전자파 아는 물결이라고 합시다. 그 물결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보이지 않는 바람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물결, 이 생체 전자파를 파가 좋은 파냐 나쁜 파냐를 결정해주는 바람은 우리 인간에게는 뭘까? 그래서 그것에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따라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바뀝니다. 자, 물하고 바람하고는 우리가 딱 이제 이해를 했는데, 자, 우리 몸은 물이다. 우리 몸을 흐르는 물결, 생체 전자파는 파를 바꾸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이 뭘까? 그거를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영에는 정신이 있고 뭐예요? 신과 영은 같은 단어니까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악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람, 영의 바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뇌파가 이게 알파파가 아니에요. 알파파가 아니고 소위 잡념파라는 거야. 잡신이 들어와서 온갖 잡생각을 나게 하는 파를 잡념파 또는 스트레스파. 그래서 이거는 알파파고 이게 베타파라고 해서 베타파는 이렇게 모양도 안 좋아요. 불규칙. 그러면 이 뇌파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뇌. 그러면 뇌파의 모양 알파파일까 베타파일까는 의하여 결정이 돼요. 이 뜻은 본 뜻이 예술이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강의 들으면서 유전자가 뭐예요? 막 켜지고 있는 거야. 아름다움을 막 느껴. 그 속에 진선미가 막 흘러나오고 있죠. 그걸 이제 막 받아들이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 이 뜻은 결국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의 영. 그래서 스피릿.
제가 이번에 우리 박화백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면 그림에도 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가 있는데 두 종류의 기가 있다. 기술, 그림 그리는 뭐예요? 기술이라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기는 뭐예요? 그게 영, 스피릿. 그 두 기가 있대. 물론 기술도 좋고 기술의 기도 있고 영의 기도 있으면 둘 다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미술들은 기술기만 있지 영의 기가 빠졌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이다. 왜? 영이 생명을 주니까 생명 없는 기술은 망하게 되어 있다. 크, 이게 도튼분의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런 도튼 얘기는 도사들만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건강의 핵심도 역시 보면 뭐예요? 영이다. 그래서 현대 의학은 뭐밖에 없어요? 기술기밖에 없고 영의 기가 빠져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그게 모든 것의 진리야. 그것이.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이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해결하면 돼요. 자, 핸드폰이다. 핸드폰의 부작용이 뭐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핸드폰을 많이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핸드폰을 밀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가 상당히 나쁜 파야.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래서 한 뼘 통화하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한 뼘 정도는 이렇게. 아니면 그냥 뭐예요? 그 스피커 폰 해가지고 그냥 놔놓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쁜 전자파가 뚫고 들어와요. 뇌 속으로. 들어오면 뇌세포 유전자에 변질이 생겨가지고 뇌종양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자파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DNA,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라는 물질의 변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맞지, 엑스레이를 많이 쬐면 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왜? 엑스레이도 뭐게? 전자파예요, 그게. 그 주파수가 세게 빨라서 에너지가 세서 엑스레이지, 본질은 그 다 전자파예요.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전자파는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이 일곱 가지 색깔을 내는 그 광선, 그게 아름답잖아. 그것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그래서 미술가들은 색깔 감각이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뭐 이 색이나 저 색이나 같네 뭐 이러지만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색감각이 아주 둔했어요.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아주 색이, 보세요. 이런 색, 저런 색, 뭐, 예. 옛날에는 저 남자가 저런 옷 입고 있으면, 색깔이 막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감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 그래서 그 밝을수록 아름답고 빛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유전자들이 더 활발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전자파에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결국은 무엇에 달려 있다?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뇌파 그림을 보고 우리가 끝나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파를 베타파. 이 베타파는 들쑥날쑥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이제 이런 파는 좋은 파예요. 알파파하고 닮은 파야. 알파파. 이게 보세요. 삐죽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은 베타파라도 이 알파파가 거의 없는 막 이런 파만 이 삐죽삐죽한 날카로운 파만 가진 사람을 성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까칠하다. 그러니까 조금 뭐예요? 둥글둥글하게 많을수록 그 사람 둥글둥글하다. 네, 부드럽다. 그 사람은 베타 알파파를 닮은 파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고. 그래서 이런 파가 흐르면 이거 이런 파가 바로 잡신이라는 악령이 주는 파로서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 뭐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잡념이 그냥 잡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영이 들어왔을 때 그 영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해요? 편안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강의 재밌다, 그렇구나, 맞아.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뇌파는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부디 무슨 파로 유지하라? 알파파로 유지하라. 그런데 여러분. 영이 와서 이런 파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파를 델타파라고 부릅니다. 델타파. 이거는 수면파입니다. 예. 막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잤어. 너무 바빴어.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과로했어.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이제 빨리 이제 집으로 이제 일 마쳤으니까 집으로 가야 돼. 지금 집에서는 마누라하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보니까 1시간 반 더 가야 돼. 나는 잠은 안 돼, 지금. 빨리, 뭐예요? 빨리 가야 돼. 응. 애들이 아빠 언제 오냐고 난리가 났어. 빨리 가야 돼. 자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잠이 쏟아진다 그러잖아. 나는 자기 싫은데 그러면 내 뇌파를 자꾸 어떤 영이 델타파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자기 싫어도 어떻게 해? 그러면 꼬집고 막 난리를 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좋은 영, 그렇죠? 정신님을 확실하게 선택해서 여러분 몸에
긍정의 영을 선택해서 여러분 몸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를 유지하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이건 막 까칠해도 보통 까칠한 게 아니야. 예. 그리고 막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막 이런 파가 나와. 이런 파는 언제냐? 이런 파가 흘렀다 하면요. 여러분은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발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뭐요? 집어 던지고 깨고 부수고 발광. 그거는 뭐요? 뭐 열렸을 때 뚜껑이요. 그래놓고 집어 던지고 제일 비싼 거 골라가지고 다 깨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영을 딱 선택해서 딱 허락을 하면 내 파가 까마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선택하지를 뭐예요?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휘파람을 불어야 돼. 성령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 내가 그동안 진짜로 안 웃고 살았구나. 웃어야 될 때도 괜히 뭐요? 괜히 좀 웃으면 얼마나 좋아. 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 마누라 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마누라가 좀 잘해도 뭐예요? 뭐 그건 가지고 잘했다고 난리가 치고 있어. 웃기고 있네.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네. 이러고 사니까 결국 자기 유전자 꺼져가 자기가 뭐예요? 암에 걸렸다 이 말이야. 그걸 깨달았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바꿀 거야. 그걸 결심을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웃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근처 산으로 이제 산책을 나간다 이거예요. 산책을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나는 웃을 거야. 산책 끝날 때까지 뭐요? 웃을 거야.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났을 때부터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미쳤는가 싶어서 자꾸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좀 불편하지. 뉴스타트에서는 그래도 절대 미쳤다고 안 그러지만은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막 그래도 나는 뭐 암이 나야 되니까 뭐 누가 뭐 그렇게 미쳤다고 그러고 뭐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남의 눈 때문에 나는 죽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하하하하 또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사람도 웃으면서 걸어오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통화를 하면서 웃는 거야. 하하하 그래 하하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수를 배웠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저 멀리서 사람만 오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하하하 그래서 그 사람 결국 났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을 행복을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